안녕하세요. 예, 사진에 리플, 그 움직이는 물결치는 모양을 주어서 사진에 생동감을 넣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타임라인에 이와 같이 사진이 몇개 올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이펙트에 가서 여기에 검색해서 RIPP 여기까지만 쳐도 나오죠. RIPPLE 리플을 치면은 이뉴 블루 모션 이펙트 속에 그러니까 크게 말하면 비디오 이펙트 속에 뉴 블루 모션 이펙트의 리플이 있습니다. 여기에 BCC 리플도 있는데 오늘은 리플만 다루겠습니다. 이 리플을 클릭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것은 New Blue라는 그 플러그인을 프리미어에 설치해야만 이것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해서 New Blue를 구해서 설치하면 프리미어에 이와 같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 잠시만요. 자, 여기 보시면은 리플을 일단 지우겠습니다. 리플을 지우고 비디오 이펙트에 보시면은 여기 BCC 나오죠. 이것은 다이 플러그인입니다.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BCC가 나오고 그다음에 뉴 블루 이펙트가 쭉 나오죠. 아트 이펙트, 뉴 블루 컬러 이래 같이 뉴 블루에 관련된 이펙트가 쭉 나옵니다. 이와 같은 것은 따로 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기 물론 프로다드도 있죠. 이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구해서 설치하면 동영상이 아주 다양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돌아갑니다. 검색해서 RI P까지만 쳐도 이게 리플이 여기 나옵니다. 리플, RIPPLE. 여기가 리플에 관련된 게 여러 개 나오죠. 그중에서 리플, 뉴 블루 모션 이펙트 리플 이것을 선택해서 끌어다가 첫째 사진에 크롭이 되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게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여기에서 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에 갑니다. 이펙트 컨트롤에 가서 이 리플 있죠. 이 리플이 현재 여기 이것을 끌어다 놓았기 때문에 이 리플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센터가 이 센터 위치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는 것을 25포인트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앰프티튜드는 이 크기를 말합니다. 이게 리플은 이 물결치는 거잖아요. 물결의 크기를 말하는데 이것을 줄여서 한이 정도 해볼까요? 이 정도 하고서 한 플레이 한 해볼까요? 자, 플레이 하면은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크게 해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런 정도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는 이 크기를 말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한 여기서 이렇게 슬라이드를 끌어다 놓아도 되고 이 숫자를 클릭해가지고 한이 정도 제가 경험해보니까 한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프리퀀시는 빈도수를 말합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안 좋겠죠.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조금 줄여보겠어요. 한4 정도 해볼까요? 4. 자, 4 정도 해서 플레이 안 시켜보겠어요.
자,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정도 수준으로 움직입니다. 다음에 스피드는 이것은 이 물결의 속도를 말합니다. 속도가 빨리 이렇게 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겠죠. 물결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치고 또 스피드를 좀 줄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져가면 좀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겠죠. 그다음에 페이드는 그 물결이 이제 나중에 사라지는 것을 빨리 사라지게 할 거냐, 뭐 천천히 사라지게 할 거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본으로 그대로 해주는 게 좋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다음에 쉐이딩은 이 그늘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늘이 보이죠. 이게 보면은 그것을 좀 지나치면 안 좋으니까 좀 줄이겠습니다. 줄여보겠어요. 자, 이렇게 줄인 상태에서 보니까 이 정도 선에서 할까요? 자, 보세요. 자, 이런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각그 옵션을 설정을 합니다. 설정을 하고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피트를 25로 일단 놓고서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션을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모션을 여기서 이걸 클릭하면 이와 같이 점이 생깁니다. 이렇게 조절점이 생기죠. 여기에서 여기에서 이것을 홈 키보드의 홈을 치면은 제일 앞으로 갑니다. 홈에서 포지션을 체크를 하면은 여기에 키프레임이 생기죠. 그다음에 스케일도 이렇게 클릭하면은 키프레임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제 키프레임이 100% 스케일이 100%로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것을 엔드 키보드 END, END를 지금 제일 끝으로 갑니다. 그러면 화면에 보면은 다음 넘어가 버리죠. 그래서 이것을 화살표 화살표 왼쪽 화살표 왼쪽으로 향하는 화살표를 클릭해서 이렇게 몇 분, 한 대여섯 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에디트 라인이 보입니다. 요 상태에서 요 스케일만 한120 정도 주어 볼까요? 너무 지나치면 안 좋으니까 120 정도. 그래서 위치도 조금 조절하겠습니다. 가운데를 눌러 가지고 가운데를 눌러서 이렇게 이동시키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자, 이 정도 놔볼까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플레이 시켜보겠어요. 자, 이것을, 피트를 해가지고. 자, 플레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커지면서, 물결이 치겠죠. 이렇게 이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이 효과를 주었습니다. 주었으면 이 효과를 그 다음 사진, 이제 그 다음 사진은 이거 아무 움직이지 않죠. 아무 효과가 없으니까 움직이지 않겠죠.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그 다음 사진에도 똑같은 효과를 주고 싶으면은 첫 번째 이 아까 효과를 준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카피가 있죠. 복사, 카피. 이것을 클릭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두 번째 클립을 사진을 클릭해서 두 번째 사진은 이거죠. 클립해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Paste Attribute, Attribute, Paste Attribute, Attribute라는 것은 속성입니다. Paste는 붙인다는 뜻이죠. 그 아까 첫 번째 클립의 그 효과의 속성만 붙이겠다 하는 그런 이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paste attribute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카피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클립에 가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paste attribute 속성만 여기에 붙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보세요. 두 번째 것도
똑같이 이같이 먹혔습니다. Keep praying가 이 효과 먹혔죠. 그래서 그 다음 것도 쭉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 일일이 하나하나 하려면 힘들겠죠. 그래서 여기 이 포지션 라인을 세 번째 갖다 놓고 요걸 선택합니다. 트랙 실렉 툴. 이걸 선택하고서 세 번째를 선택하면은 세 번째 이 사진을 선택하면은 이 뒤에 것이 모두 다 선택이 됐죠. 이게 쭉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Paste Attributes 이것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 아까 키프레임과 그 비디오 효과가 이 나머지에도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플레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세 번째부터 자, 화면을 보세요. 예, 그 다음 것도 적용이 됐죠? 이렇게 아주 쉽게 클립 하나만 효과라든가 키프레임을 설정하고서 나머지 부분은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방법이죠.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자, 첫 번째, 이때 이걸 바꾸겠습니다. Selection Tool로 바꾸었습니다. 바꾸고서 지금 현재 이게 저기 이제 프리미어에서 트랙 셀렉터를 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셀렉터로 들어가면 이게 잘안 먹히는 그런 버그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사용해 보니까 그런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 같은 그 계통에서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갖다 놓고 이것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먹힙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 트랙 실렉트 있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그 선에서는 다른 걸 선택하면 이게 그대로 계속 안 빠져나와요. 그래서 다른 걸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선택하면은 먹힙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뒤로 빼버리겠어요. 자, 다시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이펙 컨트롤에서 리플을 선택해서 리플은 이펙트의 그 비디오 이펙트 있죠. 리플을 선택해서 여기 있습니다. 뉴 블루. 요 리플 선택해서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이펙 컨트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amplitude, 크기라든가, frequency, 빈도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게 조정해야 됩니다. 이같이. 조정하면은 이같이 사진에 생동감이 살아나죠. 물결치는 모양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것,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면 됩니다. 이상 오늘은 리플과 그 크립의 속성을 다른 클립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 개개 하나하나 적용하는 방법,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석성이었습니다.